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득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거 제가 또 이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제 1탄입니다. 바로 고인물 카트 소개. 여러분들께 정말 썩어나고 정말 이런 카트가 있었다니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고인물 카트 소개 제 1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트라이더 재밌어서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하고 또 카트라이더 이제 어떻게 또 테카리 방송을 알게 돼서 테카리 방송을 보다가 나도 카트라이더 해야지 하면서 신규로 이제 유입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카트라이더가 2004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트들이 있는데 또 제가 저는 2004년부터 카트라이더를 했기 때문에 옛날 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 1탄에 소개해드릴 카트는 바로 뭐냐면 2006년에 나온 카트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나온 카트바디인데 그때 당시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또 감독님을 맡았던 딕 아드보 카트 였죠? 네, 그랬는데 바로 카트라이더에 또 이렇게 아드보 카트가 있습니다. 2006년 때 독일 월드컵 때 또 나왔어요. 예, 아드보 보이십니까? 예. 이 차는 이제 뭐 아이템전에서 뭐 대마왕 및 닥터알의 효과를 받으면 확률적으로 부스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이벤트 기간에만 판매되는 한정판 상품이라고 돼있죠. 예, 저는 그때 당시 샀었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부스터를 쓰면요 여러분들 효과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부스터를 쓰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세요.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네. 대한민국! 짝짱, 짝짱, 짝! 이 차는 바로 부서를 쓰면 대한민국 응원을 합니다. 계속 써볼게요. 국뽕 카트라고? 이랬죠? 딴딴딴딴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은 좀 마지막에 짝이 잘 안 들리네. 북치는 소리까지 들리죠? 잘해. 자, 키보드 소리 좀 최대한 안 내고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아드보 카트가 여러분들 또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 차가 지금 여러분 뽑지 못할 거예요 아마. 맞죠? 님들 이 차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죠? 아드보 카트 아마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짜짜
짜짜짜짜. 오, 차 괜찮다. 다음 이제 프로전 대결 해가지고 아드보카트 타고 이제 멜망전 해야겠네요. 인제 잠시 대기. 자, 이거 옵션 좀 보겠습니다. 아드보카트 아드보. 자, 이게 지금 보면 드리프트가 250, 250에 49에 잠깐만 좀 메모 좀 해보자. 세이버랑 한번 비교해보자. 프로 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게 세이버 프로거든요. 549, 743, 549, 743. 자, 이번에는 개인전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빌리지 운하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할 거야겠다. 드리프트 소리만 제일 크게 해볼게요. 아, 차 좀 느린 거 타십시오. 예. 레디 갑니다. 자, 카트 소리 일부 올렸어요, 여러분들. 우산 3개 딱 모아보자. 3개 모으면 좋죠. 괜찮네. 잘 들려요,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립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잘 들려요? 아, 중카에 나 아드보카트 없나? 아, 중카는 2007년인가에 나왔, 2008년에 나왔나, 중카가. 왜 나왔지? 뚠뚠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인물 카트 제1탄 바로 1탄에 소개해드린 영상 소개해드린 카트는요 바로 아드보 카트였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2탄이랑 3탄도 계속 영상을 만들건데 정말 고인물 카트를 제가 또 선정해가지고 2탄 3탄 4탄 영상을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카트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양쪽에 뭐 축구공이 있고요. 양쪽에 축구공이 있고 뒤에 부서 이제 배기 구멍은 두 개죠. 바퀴는 세 칸짜리 그렇습니다. 디자인 뭐 깜찍하네요. 네. 여러분들 2탄 때는 또 정말 색다르고 정말 고인물인 여러분들께서 모를만한 그런 카트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슈루루. 자, 이번에는 공방에서 1등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 가능할 수도 있어. 잠깐만 몰라 이거. 아, 트랙이 빡세다. 야, 1등 빡세네. 아, 미션 바꾸자 얘들아. 2탄 당하기. 아, 리타! 안 돼! 투패 짭인 것 같은데, 이러면.